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얀 이쁘고 귀여운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신발 속에 넣어봤어요. 귀엽죠? 여기 보실보실 너무 귀여워요. 저기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요새 기링도 이렇게 달았어요. 신발 속에 쏙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흰색 모루로, 이게 털이 폭실폭실한 모루예요, 요거는. 자, 요걸로 강아지를 만들어 볼게요. 예전에 강아지 만든 거랑 똑같이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두번 감춰주고, 자, 여기에다가 귀를 만들게요. 귀를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귀를 만들어서 꽂아줄게요. 똑같이 이렇게 됐나 보고 이렇게 꽂아주세요. 두번 꽂았습니다. 이렇게 꼬고, 자, 나머지 여기 모루실을 뒤로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교차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서 빼주고, 또 반대 방향에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끼워서 뺄게요. 이렇게 길을 잡아주고, 뺍니다. 자, 모양이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요것도 타이트하게 당겨주세요. 자, 요것도 이렇게 뒤로 넣어서 타이트하게 당겨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털이, 이렇게 폭실폭실해서, 요거 한번더 감아줘도 되겠지만, 안 감아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앞에, 이렇게 윗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올립니다. 올려보고, 빈약하면 다시 자를 텐데, 이게 안 감아줘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 부분을, 이렇게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밑에 앞발부터 감아서 한 번, 두번 감아서 앞발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 한 2cm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2cm 정도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꼬아주고, 요 부분도 꼬아주세요. 자, 이렇게 꼬았어요. 그죠? 꼬고, 밑에 몸통의 부분에 여기도 한번 꼬고, 이렇게 꼬아서 제 뒷다리를 만들어줍니다. 뒷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똑같이 균형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고, 자, 그러면 이게 꼬리로 갈 거거든요. 꼬리로 갈거 여기 배에다가 한번 감아주고, 어떻게 나와서 꼬리로 갈 건지, 앞으로 와서 뒤로 갈 거예요, 이렇게. 저기, 앙증맞게 꼬리가, 이렇게 꼬리가 나왔죠? 자, 그럼 여기 나머지 여기 모루로 밑에 이렇게 한번 감아주세요. 꼬리 밑쪽에 이렇게 한번 감아주고, 자, 또 위쪽에도 한번 감아서 이렇게 이 모루를, 완성시켜주세요. 이렇게 다리, 뒷다리, 꼬리, 아니죠. 이게 헷갈려 버렸다. 자, 이게 뒷다리예요. 꼬리가 요거예요. 꼬리는 천사를 이렇게 두 겹이 아니고 한 겹이에요. 그래서 표시가 나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얘가 헷갈렸어요. 자, 그럼 여기 실을
처사 부분이 남는 쪽이 실이요 이렇게 끝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구바늘로 이렇게 실을 예, 마무리 시켜줬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예, 머리도 찝어주고 엄청도 찝어서 고정을 시켜주고 간단하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 털이 너무 폭실폭실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위로 이렇게 짧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짧게 자르니까 훨 귀엽더라고요. 자, 요긴 실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귀 부분도 이렇게 잘라서 모양을 내주세요. 이게 잘 잘리네요. 이렇게 재밌어요. 강아지 미용이에요, 이게. 포메라니안 이렇게 미용해 주는 거예요. 포메라니안 이렇게 흰색 포메라니안을 보면 길에 다니다 보면은 이게 집사님들이 이거 몰고 다니는데 얼마나 이쁘게 갈아다니는지 몰라요. 염색도 핑크빛으로 염색도 하고. 꼬리 염색, 머리 염색, 묶어가지고, 머리도 묶고 예쁘게, 옷도 예쁜 거 입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저는 이 강아지를 집에서 못 키워요. 그래서 저 같은 분은 이렇게 모루 인형 만들어서, 예, 대체해도 될것 같아요. 그죠? 못 키우는 대신에 이런 거 만들어서, 예, 가방에 달고 다니거나 장식에 놓고 이렇게 매일 바라봐도 괜찮겠죠, 그죠? 이렇게 잘랐습니다. 어때요? 모양이 더 이쁘게 나오죠? 미용이 잘 됐나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줍니다. 잘라줬으면 털이 더 정리되고, 예, 더, 폭실폭실 더 폭실한 것 같죠, 그죠? 자, 여기도 다리 부분에도 이렇게, 몸통도 이렇게 한 번씩, 예, 시간 나시면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일단 저는 여기, 뭐, 이 부분만 이렇게 예, 정리를 해서, 눈, 코, 입을 붙여볼게요. 자, 어머, 귀엽죠? 자, 여기다가, 여기는 눈알을 붙일 거예요. 여기에 눈알을 끼울게요. 이게 눈이랑 코랑 위치에 따라서 이게 인상이 너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귀엽게도 나오고, 우스꽝스럽게도 나오고,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했죠? 눈을 붙였어요. 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더 잘라줄게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코를 붙여줄게요. 코는 폴리머 클레이로, 눈이 좀 삐뚤하거든요.
위치를 다시 잡아줍니다. 이렇게 깜찍하게 이렇게 됐죠. 코는 여기다 붙여줄게요. 폴리머 크레이를 까만색 폴리머 크레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목공용 풀을 짜서 그걸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줄게요. 귀엽죠?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다가 목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에다가 목공용 풀로 붙일게요. 예, 글루건으로 붙여도 되는데 이거 목공용 풀은 이렇게 마르고 나면 굉장히 단단하게 잘 붙더라고요. 처음에 빨리 안 마르는 단점이 있지만 마르고 나면 이것도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목공용 풀을 많이 애용을 한답니다. 자,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였어요. 귀엽죠? 자, 포메라니안. 귀여워요. 자, 여기에다가 메이크업 해줄까요? 메이크업도 해주려면, 예,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파스텔로도 하던데, 저는 여기, 요거, 이게 뭐냐면 수성, 예, 펜이에요. 수성 펜으로, 색 펜으로 여기에다가, 예, 기도 이렇게 해주고, 살짝만요. 살짝 귀 부분도 해주고요. 예, 귀 부분도 해주고, 여기 볼 터치도 해줄게요. 볼 터치도 살짝만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과한 것보다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해줘도 될것 같아요.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이제 신발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강아지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어요. 자, 요 신발을 떠볼게요. 자, 여기 신발을, 여기는 핑크랑 빨간 걸로 했는데, 파란색으로 떠볼게요. 자, 요거는, 자, 밑에 사슬코를 7코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거 7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잠깐만요. 이거 조금 더 크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크죠, 요거보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한 코를 더 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코 떴죠? 8코에서 저 기둥을 세울게요. 앞쪽에 사슬코에 코를 걸어서 사슬뜨기 한번 해줘서, 예, 이제 이렇게 짧은뜨기를 계속 해줍니다. 사슬에다가 짧은뜨기로, 예, 한 바퀴 돌게요. 자,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자, 여기 끝에 가서는, 마지막 코에서는 이 사슬코를, 잠시만요. 실이 여기 엉켜서 이거 풀고 갈게요. 자, 여기에 마지막 사슬코에다가 짧은뜨기를 5번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꼬리실도 같이 떠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단단하게 안 풀리더라고요. 다섯 번 했죠? 그러면 그 다음 사슬코에 U턴을 해서 돌아갑니다. 예, 쭉 돌아가세요. 짧은뜨기를 해서. 자, 짧은뜨기를.
합니다. 짧은뜨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는 마지막 코에서는 네 번을 하세요. 아까 여긴 다섯 번 했는데 여기 네 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번 해도 예, 세 번, 네 번, 예, 네번 해서 자 마지막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마지막 코에서 빼뜨기 해주고 사슬 코 하나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예, 또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게요. 자,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돕니다. 아까 여기 강아지 털을 잘랐는데 그 털이 자꾸 손에 묻네요.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간 부분에서 세 코를 남겨놓고요. 자, 그럼 여기 세 코에서 첫 번째 코에 두 코를 뜨고 여기 중간에는 세 코를 뜨고 여기는 두 코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늘림을 해요. 자, 여기 두 코를 떠주고요. 자, 한 구멍에 두 코, 여기 한 구멍에 세 코를 넣을 거예요. 한 코, 두 코, 네, 요 세 코를 넣고 또 마지막 여기 한 여기도 두 코. 자, 이렇게 두 코를 떴습니다. 그럼 또 짧은뜨기 이렇게 뜨세요. 코늘림 없이 짧은뜨기로 뜹니다. 자, 유턴을 해가 왔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앞부분처럼 세 코를 남겨놓고 똑같이 예, 첫 번째는 두 코, 중앙에는 세 코를 널려요. 자, 세 코를 열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코. 두 코를 열리고, 자,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죠? 자, 한 바퀴 돌았으면 빼뜨기를 해주세요. 한 번 더 돌 거예요. 이게 강아지가 조금 크다 보니까 한 바퀴 더 돌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더 돕니다. 자, 여기도 한 바퀴 돌아왔으면 똑같이 세 코를 남겨놓고 중앙 부분에서, 그죠? 요 둥근 부분, 중간 부분에서 세 코에서 첫 번째 코에 두 코를 열려주고 그 다음에 세 코를 열려주세요. 두 코, 세 코, 그 다음에 두 코. 자, 그 다음에 그냥 짧은뜨기 할 겁니다. 네, 짧은뜨기를 해서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 끝부분에 와서도 아까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세 코째 오면은, 자, 여기서 하고 여기 세코 남겨놓고 여기서 예, 두코 늘리고. 두코 늘렸죠? 그 다음에 세 코를 늘릴 거예요. 한 코, 두 코, 세 코. 그 다음에 두 코.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원이 이렇게 다운형이 편편하게 잘 예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짧은뜨기. 짧은뜨기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에 끝에 와서 빼뜨기 해주고 사슬코 하나 뜨고, 그럼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여기 보여드렸는데 이게 직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앞쪽에 그는 게 아니고 뒤쪽에 걸어서 앞쪽으로 와서 다시 뒤쪽으로
다음 칸에서 뒤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자, 뒤쪽에서 와서 앞쪽으로 와서 뒤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빼주세요. 짧은뜨기. 코를 이렇게 그르면 되거든요.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직각으로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포메라니안이 여기 들어갈 예쁜 신발을 뜨고 있습니다. 아주 앙증맞고 귀여운, 예, 모루 인형이에요. 흰색 철이 자꾸 이리로 침범을 해요. 여기 난중에 여기 다 뜨고 난 뒤에 여기 다 뜯어내야 될것 같아요. 실에 붙어서 따라와가지고 같이 떠여줬어요. 여기 부분이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뒤에서 넣어서 앞으로 왔다가 다시 그 다음 칸에서 뒤로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을 빼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방향 전환할 때 각지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방법으로 이렇게 뜨시면 돼요. 이게 신발 뜰 때로 그러시면 다른데 응용도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뜨개질 하시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끝까지 돌아갑니다. 자, 끝까지 돌아갔으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뒤로 뜨기를 해주세요.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왔으면 빼뜨기 해줄게요. 자, 빼뜨기를 해주고 사슬코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뜨기를 할 겁니다. 계속. 자, 이렇게 계속 짧은뜨기를 해나가요. 뜨기를 계속 해 나갑니다. 꼭 백설 같아요. 너무 뽀았다. 뽀하니 귀엽네. 자, 이렇게 또한 바퀴 돌아갑니다. 뉴턴을 해서 돌아갑니다. 자, 요거는 그냥 짧은뜨기 늘림도 없고 줄임도 없이 그냥 한 바퀴 돌았거든요. 자,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왔어요. 자, 다 돌아와서, 여기 이제 빼뜨기 하지 말고, 짧은뜨기 그냥 할게요. 빼뜨기를 하니까 여기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뜨기 해서, 이렇게 하니까 봐, 여기 각이 지잖아, 그죠? 각이 졌죠? 그, 여기에 신발을 더 두툼하게 높게 하고 싶으면은, 짧은뜨기를 한번더 해주세요. 해줘도 되고, 예, 짧은뜨기 한번더 없이, 자,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에 신발, 앞부분을 만들 거예요. 자, 앞부분 만들 건데 두 코씩 줄일 거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저기는 6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짧은데기 한번 해주고, 자, 여기에 6크로를 남겨놔도 되고, 8크로를 남겨놔도 돼요. 아, 6크로, 여기, 지금 여기는 12크로를 남겼어요. 12크로 이렇게, 아니면 10크로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다음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도 다운 여기 와서 요 부분에서, 자, 한번 감아서 이렇게 빼주세요. 또한번더 감아서 이렇게 다안 뺐어요. 긴뜨기를, 한길 긴뜨기를. 자, 한번 감아서 여기 그 다음 코에서 이렇게 빼고, 자, 여기, 그러니까 세 코가 나왔죠. 이거 한꺼번에 빼는 거예요. 한꺼번에 뺐어요. 또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뺐거든요. 자, 또, 한 번, 두 번, 한꺼번에 뺐고, 또한 번, 두 번, 이렇게 한꺼번에 빼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나왔으면, 여기도 균형을 맞춰서 여기까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예, 한꺼번에 이렇게 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앞꿈치가. 그래서 여기 한번더할 필요가, 한번더 해줘도 될것 같기도 하고, 예,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짧은뜨기 해줄게요. 그 다음 코에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맞게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짧은뜨기를 예, 계속 할 거예요. 털이 자꾸 묻어서 나와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합니다. 자, 여기 짧은뜨기를 하면서 또 여기 뒤꿈치에서 잘 보세요. 예, 뒤꿈치가 우리 신발이 그냥 일자가 아니에요. 약간 신발 보면은 뒤꿈치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발 뒤꿈치, 그죠? 동그름 하잖아, 그죠? 동그스름 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자, 여기 중간 부분에서 자, 중간 부분에서 이게 코를 줄여줄 거거든요. 자, 여기 두 코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으세요. 그래서 한번 빼고 이렇게 뺐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코를. 자, 그러면 또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돕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바퀴 돌아왔죠? 자, 돌아왔으면 여기에서 이제 요 부분 보이죠? 긴뜨기 한 부분, 그죠? 긴뜨기 한 부분까지 이렇게 앞에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는, 예, 사슬 코를 두번 빼세요, 이렇게. 두 코를 뺐죠? 그럼 한꺼번에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빼요. 자, 또 이렇게 두 코를 빼고, 그럼 세 코가 생기죠? 첫 번째 코랑 이렇게 한꺼번에 빼요. 또, 예, 이렇게 두 코를 걸어서, 한꺼번에 빼고, 또두 코를 걸어서 한꺼번에 빼요. 자, 그러면, 자, 신발 앞꿈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건데, 여기에 이제 뒤꿈치 고리를 만들 거예요. 자, 한번 더 뜯어야 되겠다. 자, 그럼 뒤꿈치를 한번더 줄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더 줄여주고, 이렇게. 예, 한번더 떠줄게요. 아까 여기 한 바퀴 더 이렇게 밑에서 짧은뜨기 한 바퀴 더 돌려주셔도 되고, 저 위에서 한번더 이렇게 떠줘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아까 줄였는 부분 있죠? 줄였는 부분까지 와서 여기서 또 줄여줄게요. 한 번, 또한 번, 이렇게 해서 빼주고, 또한 번, 한 번, 이렇게 해서 빼주고, 또한 번, 한 번, 이렇게 해서 빼줬어요. 자, 그럼 이렇게, 예, 신발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또 짧은뜨기를 할게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서, 자, 마지막 뒤꿈치에서는 고리를 한 개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중간 부분에 오세요. 중간 부분에 왔다 싶으면 여기서 코를 다섯 코, 사슬 코를 다섯 코 걸어 주세요. 다섯 코 걸어서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준 다음에 예, 빼뜨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다음 코에 또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면요. 자, 여기 신발 뒤축 고리가 이렇게 예,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또 뜰게요. 자, 이렇게 다 뜨나가면 이제 다 돌아왔어요. 자, 다 돌아왔으면 자, 이렇게 짧은뜨기 다 돌아왔죠?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서 위에 이렇게 앞쪽에서 뜨지 말고 위쪽에서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하세요. 이렇게 빼뜨기 해서 실을 마무리하세요. 자, 실을 여기 이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당겨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귀여운 신발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도 레이스를 달아줄게요. 여기 강아지가 이렇게 포메라니아니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속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레이스 달아주는 게 예쁘겠죠? 자, 그럼 레이스를 누르면은 여기 똑같은 거 이걸로 달까요? 이렇게 예쁘네요. 사용했던 실이 아니라 실감이 되겠지? 떨어져 있네, 실바늘이. 그럼 여기도 실에다가 이제 봉실을 걸어서 흰색 실을 걸어서 여기에다가 레이스를 달아줄게요. 자, 레이스 달립니다. 여기 이렇게 둥근 부분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뒷면 같아요. 레이스도 앞뒷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면이 이렇게 위로 오게. 예, 끝부분을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뒤꿈치 여기 밑에서 꿰매줄게요. 살짝살짝 살짝 떠주시면 돼요. 이게 속에 이렇게 흰 실이 안 보이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떠주면, 레이스에만 예, 실이 보이죠? 흰실, 그렇게 흰색이니까 상관없지만, 파란색 안쪽에 안 보이게, 안 보여요, 그죠? 이렇게 안 보이게 떠주세요. 살짝만 이렇게 뜨면은, 예, 잘 꿰매져요, 요것도. 자, 요거 레이스 천을 한 바퀴 돌릴게요.
자, 강아지가 여기 들어갈 신발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 저는 이거 만드는 동안도 너무 스트레스가 풀려요. 내가 좋아하는 거 예쁜 거 만드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여기 겹쳐지게 한 칸만 해서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서 끝부분에 이렇게 뒷부분에 마무리를 시켜줍니다. 저기도 오리 안 풀리게 끝부분은 조금 많이 이렇게 해주세요. 오리 풀릴 가능성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몇번 꿰매주면 오리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단하게 이렇게 몇번 꿰매주세요. 됐죠? 뒤꿈치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실을 매듭을 지어서 저렇게 감춰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 다음에 실을 이렇게 한번 끼워서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여기서 끊으면 실 이게 끝이 보이잖아요, 그죠? 끝이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실을 당겨서 이렇게 끊어주면 돼요. 자, 그럼 깔끔하게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 핑크색 하트를 하나 붙여줄게요. 여기에도. 여기도 목공용 글루건으로 해도 되지만 글루건을 하려니까 전기도 꽂아야 되고 하니까 여기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목공용 풀을 짜서 붙이고 충분히 여기에 마르면 목공용풀도 단단히 잘 붙어요. 여기 핑크 구슬을 이렇게 해서 여기 올려줄게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딱 올려줘요. 이렇게 올려서 붙여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여기 털 부분을 이렇게 제거해 줄게요. 저기 마르면 이게 딱 단단히 붙어요. 이게 말랐잖아요. 이게 단단해요, 지금. 단단하거든요. 이건 아직 안 말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것도 이렇게 말리면, 굳히면 단단히 잘 붙어요. 자, 여기 열쇠고리, 키링, 요런 걸로 해도 되고요. 끼워도 되고. 요즘 이게 키링 예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런 키링을 이렇게 달아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요런 키링을 달려고 하면 이거는 여기가 조금 고리가 하나 필요해요. 여기에 자 여기에 고리를 하나 끼워서 고리를 끼워서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것보다 여기 큰게 이쁘겠죠? 큰게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시켜줍니다. 단단하게 고정시켜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강아지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자리를 잡추고 여기에 강아지를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 강아지를 저기도 신발 앞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터클 하듯이 이렇게 해주세요. 귀엽죠? 너무 귀엽죠, 이거. 저기다가 신발을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
인쇄 품에 대한 강아 씨가 신발 속에 쏙 들어갔어요. 여긴 동생 같고, 이건 형아 같다. 자, 귀엽죠? 여러분, 여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이쿠. 너 인사하는데 왜 떨어지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